지방소멸지수 1, 2위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광역 지자체가 인구소멸지역특별법을 만들고 철강과 관광산업 등에서 상생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과 전남의 지방소멸지수는 0.5와 0.4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소멸위험지역 상위 10곳 가운데 경북이 6곳, 전남이 2곳입니다. 이에 따라 경북과 전남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공동 추진합니다. 용역을 통해 지방소멸 위험을 극복할 각종 방안을 개발하고 토론회와 세미나 등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해 법 제정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기반으로 한 두 지역의 철강산업 구조고도화도 함께 추진합니다. 공급과잉과 보호무역 강화로 슬럼프에 빠진 철강 분야에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 개발과 R&D 실증장비 구축 등 30여 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근 과기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런 한 마음으로 경북과 전남이 세계로 향하는 그런 발전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신라와 백제문화 중심지를 연결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농작물 병해충 공동연구, 공무원 교육과정 교류와 경제 문화 등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합니다. 그 형식적이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광이라든지 농업 부분이라든지 특히 철강이 양쪽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새로운 철강 시대 만드는 데 산업화 이런 것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뿐인 협약에 그치지 않고 지방소멸과 산업 분야 제도약 등 공동과제 해결에 나선 경북과 전남이 영호남 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이지원입니다.